비도 오고 그래서 고령 생각이 나서 오늘도 고령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 날 이렇게 운치 있는 고령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들리시나요? 아주 신명나는 소리가 지금 제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궁중음악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볼까요? 저 먼저 갑니다. 멋있어요. 멋있습니까? 아, 근데 사실 딱 왔을 때 예.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대장님이란 말이죠. 제가 딱 들어오면서 아, 어느 분이 대장님일까라고 둘러봤는데 혼자만 옷을 다른 걸 입고 계시길래 예, 예. 선생님이자 네. 대장입니다. 아 선생님이자 예. 대장님이에요? 원래 고유 이름은 덩채. 덩채? 예, 덩채. 최병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덩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네 덩채는 우리 연주자들한테 네. 지휘를 해주고 진짜 시작과 끝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사실 저는 지금 딱 들어왔을 때 궁중음악인 건 알겠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어떤 음악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대치타라고 부는 악기하고 치는 악기하고 두 부류의 악기들이 섞여서 연주하는 그런 이제 음악 형태입니다. 임금님 행렬이나 관여하시는 행차에는 무조건 대치타가 같이 붙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또 제가 오는 줄 알고 제가 온다고 대치타로 또 연주를 해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나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네, 고령에 나오고 있어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예. 많은 분들이 합을 맞추잖아요. 네, 뭐 힘드신 점도 있고 좀 뭐 보람되신 순간도 있고 할 것 같아요. 예. 전문적인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낮에는 사실 딸기 농사 짓는다고 다들 바쁘시고 또 몸도 피곤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오래된 연습으로 해놓고 조금씩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덩채 우리 지도 강사님도 지도 강사님이시지만 우리 회원분들의 합을 또 잘 이루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단장님하고 총무님이 항상 열심히 진짜요? 애를 많이 쓰시고 그렇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단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우리 많은 분들이 합을 이렇게 또 맞추고 계시잖아요. 네네. 주로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회원분들이 모이시게 됐는지. 아 그 전에는 저희 동아리 같이 이렇게 모여갖고 풍물 같은 거 한 6년 7년 됐고요. 아, 예예. 그런 걸 하다가 이제 평생학습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갖고 치타를 한 지는 한 1, 2년. 예예. 저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예.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꽹과리. 아 꽹과리요? 예예. 꽹과리. 네, 꽹과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꽹과리를 하시는 분들은 다 밝으세요. 그런 것 같죠? 아니, 꽹과리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지금 네. 좀 어려워요 저한테. 근데 치타의 매력. 치타의 매력이요? 그러면... 풍물은 밝으면 다 있기 때문에 네. 치타는 없거든요. 풍물은 하긴 맞아. 다른 지방에도 굉장히 많은데 치타는 저도 이렇게 평생학습관에서 하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 좀 일상에 있어서 달라진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잖아요. 이게라도 평생학습이 없었으면 행님들이나 전부 일만 하면 힘이 들 건데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일주일에 있잖아요.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있잖아요. 재미도 있고 우애도 좋고 덕곡에 살면서 그래 그런 점이 나는 되게 좋거든요. 진짜요? 내 말 풍물다! 드디어 제 손에도 꽹과리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배울 노래일까요? 민요일까요? 네, 민요. 어떤 곡일까요? 아리랑 민요에 네. 이제 꽹과리 치는 거를 배워가지고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한국을 연주하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떨린다. 네. 기초적으로 일단 두 가지만 뭐 알려드리면은 네. 자 꽹과리 치는 거는 엄지손가락 열 그릇씩 하고 네. 손을 넣으십시오. 네. 이렇게 엄지손가락 세우시고 네. 자 이렇게 채를 지시고 네. 한번 쳐보십시오.
예. 요 정도 위치에. 저는 왜 선생님이랑 소리가 달라요? 예, 소리가 다른데 아마 손이 여기 맞고 있습니까? 아~ 손을 이렇게 띄우고. 아~ 띄우고. 시작. 자, 이번에 두 개 쳐볼까요? 당당 예. 네. 쳐보겠습니다. 시작. 당당. 네. 어, 잘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다 작게 다. 예. 자, 이번에는 다다다다. 다다다다. 예. 그러면 이제 한 장단을 만들어 주면은. 네. 땅땅 다다다다 이렇게 땅땅 예 이렇게 오 재밌다 오. 이렇게 해서 세 번 반복 세 번 반복 세 번 반복 네. 제가 같이 해볼까요? 네. 시작 오 예, 잘했죠 예. 잘했죠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됩니다 아, 하나 더 배워요 하나만 더 배우면 네. 됩니다 땅다다 으따 여기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예, 우리는 따 으따 이렇게 자. 시작. 땅다다 으따 으따 이렇게 이렇게 오, 잘하십니다. 오. 앞에 가락 세 번 치고 요거 한 번 치면 네 장단. 하나 둘 셋 아니 여러분들 이것 보세요. 이게 뭐 조개 껍질이에요? 네. 조개 껍질이에요? 나강이에요. 나강요? 예. 어떻게 부는 거예요? 아 이거 그 소리다 선생님들. 전쟁 났을 때 부는 소리. 그거 맞죠? 우와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선생님? 아 이거는 다 운남이다 운남. 하나하나가 다 개명이에요. 도부터 시작해서 네. 라까지. 이 악기는 뭐예요? 나팔. 아! 제일 처음을 알리는 거 아닐까요? 아! 오. 이야, 감사합니다. 아, 원, 투, 쓰리, 포! 이야! 다양한 악기들 함께해서 더욱더 즐거운 게 바로 대치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우리 덕곡의 대치타 팀을 만나봤으면 고령군의 평생 학습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령군청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계 평생교육 담당자 정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군면 평생학습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홍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대치타팀을 만나봤잖아요. 그랬더니 고령군 평생학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평생학습이 저희 고령군은 현재 30, 40개 정도가 매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블랙라이트 동화고요, 뭐 기체조, 요가, 오파나 아까 보신 치타도 있고 저희 고령군만의 가야금 수업도 있고 한글을 가르쳐드리는 한글 교실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곡면에도 굉장히 다른 프로그램도 좀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계에서 연간 한 4개 종목 정도를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치타하고 진불난타하고 거의 뭐 농료하고 뭐 그 정도로 지금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읍면에서 이제 하시고 싶어 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요청을 하시면 그 프로그램들 읍면당 3, 4개 정도씩 저희가 일단 열어드려요. 주민분들이랑 고령 군민들이 아 나 이거 개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다 이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열었던 프로그램 중에 가장 아 이거 정말 특이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저희 고령군이 가야금이 유명해요. 그래서 가야금 프로그램을 지금 읍면별로 해서 한 4개 정도가 가야금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 전통악기를 배운다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저희 고령군 홍보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가야금이 좀 인상이 깊습니다.
고령군의 많은 분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편인가요? 일단은 그 농번기에 다 지친 몸이신데도 저녁에 보면 이제 일과를 마치고 와서 이제 피곤한데도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모든 걸 잊고 이제 하루를 또 잘 보내시니까 아주 뭐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 잘 보내고 있다고 항상 뭐 감사히 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한테도. 아, 우선 지부장님께 덕공면의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덕공면민들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야들을 군에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뭐 거의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령 군민들 모두가 이제 하나씩 다 평생학습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또 배움의 기쁨을 같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양질의 교육들을 주민분들께 두루두루 제공하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고령군 평생학습 화이팅!